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파곡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먼저 선분양을 하여서 많은 호실이 나갔는데요. 남은 자녀 세대 분양 중인 현장입니다. 위치는 강서구청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초중고 학군 또한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또는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갖추어져 있고요. 게다가 마곡신도시 인프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장인데요. 여기 현장 방 두 개, 파곡동에서 가장 큰 투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투룸이지만 가변형 쓰리룸으로도 가능한 현장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전시부터 집들이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렛츠고! 자,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키 큰 장 세 칸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키 큰 장 세 칸에 모두 다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옷 매움새 다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띄움 시공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버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입구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창 보시면 바깥에 뻥 뚫린 뷰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한 방 사이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인 욕실 보러 가보시죠. 이야, 역시 좋은 집은 욕조가 다 들어가 있네요. 우 팀장이 가장 좋아하는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다이 선반, 요거는 LED 전등 거울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은 위아래 수납장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바로 다음 거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좀 특이하시죠? 일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통창 큰 창문으로 나 있어요. 야,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크게 투룸으로 그냥 지내셔도 되고요. 자녀분이 좀 많으시다 하시면 에어컨 기준으로 가벽을 세워주신다고 해요. 영상 보셨죠?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쓰리룸 가벽! 자, 이렇게 이쪽을 방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아니시면 넓은 거실, 5m 60이 넘는 넓은 거실로, 웬만한 쓰리룸보다 네, 큽니다. 진짜 웬만한 쓰리룸보다 더 넓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만약에 가벽을 안 세우시고 이쪽을 그러면 소파 아트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은 광폭 타일로 고급스럽게 TV 아트홀 잘 마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만약에 저쪽 방, 저쪽을 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채광 또는 개방감 정말 우수할 것 같습니다. 환기는 두말할 것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주방 공간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고요. 위아래 상부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 길고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세탁기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두구에 하이라이트 항구, 그리고 매립형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벽면 타일도 타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수월하실 것 같고, 색상을 화이트 색상으로 맞추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요 옆에는 광파 오븐 렌지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밥솥 놓는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옆에 공간 보시면 냉장고 두는 공간,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집 보셨나요? 네, 팀장님, 저 동그란 거 뭔가요? 이거 조명이에요. 조명이 딱 움직이는 레일 조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두셔도 되고 조명을 반대편으로 두셔도 분위기 좋게 연출 가능합니다. 자, 이 집의 안방 보러 가보시죠. 자, 이 집의 안방인데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서 또한 막힘없는 뷰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안방 사이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놓고 옷장, 뭐 파우더 룸까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자, 안방의 욕실인데요. 욕실 카메라만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방은 샤워는 불가능하고요. 일단 간편하게 용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변 보는 곳에 지금 문이 달려 있기 때문에 냄새 안 나게끔 문을 달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면대는 건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세면대 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자, 지금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분양 현장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화곡동에서 넘버원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현장인데요. 투룸 중에 가장 큰 현장입니다. 투룸이지만 쓰리룸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현장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화곡동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위치 정말 좋습니다. 어딜 가든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교통편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